안녕하세요. 음주비행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 감독입니다. 네, 지금 활을 쏘러 나왔습니다. 오랜만에 나왔어요. 한 5일, 6일 정도 된 것 같아요. 맞아요. 오랜만에 나왔는데 지금 거리는 40m입니다. 40m고 제가 타겟에다가 그림을 붙여놨습니다. 그 예쁜 소녀 얼굴에 머리 위에 사과를 얹어놨죠. 네. 누군지 아십니까? 부르마요. 네. 드래곤볼. 요즘 친구들은 드래곤볼 모를 겁니다. 아니요, 알아요, 애들. 안다고요? 그럼요. 드래곤볼이 지금 30년 전 만화인데요? 30년이 더 됐죠. 여튼간에 드래곤볼 뭐 종류별로 해가지고 요즘 친구들도 많이 알고 뭐 피규어도 모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하긴 30년 전 그 둘리를 다 알듯이. 그렇죠. 요즘 친구들도 드래곤볼 뭐 다들 아실 거야. 네. 드래곤볼에 나오는 여자 주조연. 주조연 맞나요? 거의 주연이라고 봐야죠. 그 초반에는 주연이었는데 네, 나중에 맞아요. 이제 조연을 약간, 조연을 약간 밀려났죠. 네. 네. 저희 어렸을 때 근데 부루마를 되게 좋아했습니다. 좋아하셨어요? 많이 좋아했어요. 네, 저도 부루마 이게 약간 통통 튀는 매력, 상큼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네, 부루마를 좋아했는데 이제 후반으로 나중으로 가니까 점점 부루마가 성숙해지고 막 이러니까 애가 별로야. 애가 철없을 때가 좋았어. 철없을 때가 좋았어. 네. 아무튼 부루마 사진을 붙여놨는데 부루마 얼굴에 화살을 맞추면 네. 벌칙이 있습니다. 무슨 벌칙이요? 이따가 알려드릴게요. 아, 그런 게 어딨어요? 아, 이따 알려드릴게요. 부루마 얼굴에 맞추면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안 되죠. 부루마도 팬이 많아요. 공격을 받는단 말이야. 아, 알았어요. 얼굴 안 맞추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오! 많은 소리 났는데? 형 봐봐. 왜? 봐봐. 잘 맞췄어? 왜 그래? 로빈훗이야. 한 발 맞췄댄다. 아이고야. 하나 들어갔어. 아, 나. 하나 맞췄다고 좋아하기는. 에이. 오, 들어가는 소리가 났는데? 아이고야, 타겟 완전 비껴나갔네. 지금 부루마 눈을 뚫었거든, 누가? 아니야, 보조개를 만들어줬어. 왜 그래? 아, 지금 눈을 뚫었는데 뭐. 보조개 만들어줬어. 아, 그러네. 눈 밑에네. 보조개야, 보조개. 저 누가 맞췄어? 내가! 아, 장난 하나, 진짜. 나 성형외과를 해도 돼. 내가 부루마 팬클럽에 내가 전화한다, 내가. 부루마한테, 어? 뭐냐, 귀여움을 더 추가해주잖아. 보조개. 오른쪽, 오른쪽 보고 쐈어, 방금은. 아, 형은 맞추는 대로 바로 들어가나 봐. 아, 오랜만에 쏘니까 이거 쏠맛 나는데? 와, 이렇게 안 나가나? 뭐 옆으로 팍 튕기는 소리 나는데? 그렇지.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근데 이 정 가운데를 맞추는 게 뭐 물론 중요하지만 정 가운데를 조준하고 쏘긴 하지만 그게 저 타겟 안에만 들어가잖아? 그럼 난 기분이 괜찮아. 나도 그래. 턱 서로 있어. 마음에 들어. 어우, 이거 들어간 것 같은데? 오, 사과에 뭐 몇 개 꼽혀 있는데 지금? 오, 사과에서 오른쪽 상단. 이거 화살 기세다가 진짜 사인펜으로 표시를 해놓고 써야 되겠어. 아, 누구 건지 몰라. 9시 하얀색이 맞았어. 아, 대가리 맞췄는데? 대가리? 그럴 리가. 씨. 일곱십 쪽 대가리 맞췄는데. 너 지금 네가 맞춘 거 지금 나 덮치는 거 아니야? 에이. 그래도 타겟에 박히니까 상쾌하네. 이쪽 왼쪽에 맞았다. 사과에 두 개나 들어왔어. 이게 너가 쏜 거고
이것도 너가 쏜 건? 내가 쏜 건? 그러니까 여기 표시를 해둔다니까. 여튼간에 이건 내 거야. 형 잘 쏘셨습니다. 잘 쏘셨습니다. 그리고 왜 얼굴에다 이렇게 맞추냐고. 이것도 내 거야. 응? 부르면 얼굴에다 이렇게 맞춰놓으면 어떡하냐고. 아유 그러게. 형 머리 맞췄어. 아, 여러분들 까먹으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좋아요는 미리 누르고 보십시오. 옛날에 드래곤볼 저 만화 그 반에서 한 명이 갖고 오면은 그거 수업 시간마다 애들 다 돌려서 보고 막 그랬는데 1분 단에서 시작된 게 수업 끝날 때 수업이 뭐 45분 막 이렇게 하잖아. 수업 끝날 때 되면 1분 단 뒤에가 있는 거야. 그럼 그 다음 시간에는 또 2분 단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것도 그 다음 교시 끝나면은 2분 단 뒤에가 있는 거야. 막. 오. 야, 이거 위에 맞았는데? 오, 진짜 무섭다. 한참 위로 날아갔는데? 오른쪽 위로 아예 비껴가 버렸어. 또 위로 가네? 두 번 연속으로 위로 갔어? 약간 오른쪽. 야, 사과 맞추기가 이렇게 어렵나? 뭐 포인트는 오른쪽에. 아, 얼굴 맞은 것 같은데? 얼굴 좀 맞추지 마. 부르마 불쌍해. 오른쪽 눈 위에 눈썹 맞았어. 아, 진짜 부르마 얼굴 좀 맞추지 마. 불쌍하단 말이야. 부르마 누가 뽑으라 했더라? 아씨, 아. 웃기지 좀 마라. 원래 내가 김정은 뽑으려고 그랬어. 큰일 날라고. 어? 근데 그 김정은 뽑으면은 좀 불편해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갖고. 아이디 해킹 당해. 조회수 금방 늘리는 방법을 내가 생각해냈어. 어떤 거 어떤 거? 시진핑 사진을 붙여놓고 쏘는 거야. 그거 조선족한테 칼 맞아. 안 돼. 아니, 칼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회수 많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? 조회수는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? 막 중국 애들 다 와서 앞을 달러온다고? 마지막 영상이 그거일 거 아니야.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어? 아이씨. 내가 이렇게 가서 신경 써서 그랬을까? 아니야. 그냥 팔이 흔들렸어. 야, 부르마 가슴에다 누가 맞냐? 내가 쏜 거라니까. 아, 진짜. 아, 요번에 어깨. 부르마 어깨. 너 부르마 좀 그만 맞춰. 불쌍해. 아, 40m야. 안 보여. 내가 부르마 어깨인 줄 알고 맞췄겠어? 어? 사과, 나는 사과 맞추겠다. 하고 맞췄지. 로빈 후드가 왜 혼잔데. 야, 지금 저기 사과에 겨냥하지 말고 사과 위에다 쳐주게. 사과 위에다. 뭐 한 거냐? 왜, 아이, 왼쪽. 왼쪽으로 날아갔어? 응. 가보세. 아이고, 개판이구만. 아, 여기 저주는 했는데 여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부 다 막 엉뚱한 데 다 박혀 있네? 그러게. 아, 부르마 가슴에다 이렇게 맞추면 어떡해. 아, 진짜. 여기 내가 맞춘 거야? 그럼 내가 맞춘 거냐? 몰라. 나 아니고, 난 이거랑 뭐 이쪽은 난 많이 나가던데? 이것도 내가 썼을 거야, 아마. 여튼간에 얘 맞춘 거는 내가 기억해. 어? 부르마 얼굴 맞았는데. 아, 진짜 씨. 아, 야매 수술 좀 그만하라니까. 눈 맞았네. 눈 쪽에 맞았어. 와우, 사과 맞았어. 오. 잘 쏘네. 나보다 잘 쏘는 것 같은데. 아이, 설마.
맞겠어? 아니. 아, 요거 대충 쐈는데? 너무 대충 쐈는데? 뭘 봐, 그냥 쏴! 아니, 재밌잖아. 응? 어디 맞는지 일일이 확인하려고 그래. 아니, 그래도 이게 경쟁하는 맛이 있으니까 재밌구만. 이마청 중학을 맞춰버렸는데? 이마정도가? 아, 부르마 죽었겠다! 부르마 이러다 죽겠다. 아이고. 일어났어. 그래, 뭐, 괜찮네, 뭐. 어? 여기 왜 이렇게 모여있냐? 이거 세 개 다 내가 쏜 건가? 아니. 아, 이게 이마는 너가 한번 이거, 이거 내가, 그리고. 이거 두 개 내가 쏜 건가? 아니, 같은데. 이것도 내가. 형이 쏜 건 이렇게 갔어, 지금. 보면, 날개. 아, 그래? 그럼 이거랑 내가 쏜 거네? 이거랑? 이것도 내가 쐈나 보네. 그럼 네가 쏜 게 이거야? 아니, 이거랑 저거랑, 이거 형 거고. 아, 그래? 이거 저거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응, 다섯 발 쏜 거잖아. 어, 맞네. 오케이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40m에서 습사를 한번 해봤습니다. 오랜만에 해보신 거 어때요? 상쾌하고 좋습니다. 날씨도 지금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. 여기 눈도 많았는데 눈도 지금 다 녹았잖아요. 네, 물도 다 빠지고요. 네,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. 계속 이 날씨가 유지되면 참 좋겠네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습사하는 이 장소가 좀 있으면 공사를 진행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공사 진행하면 진짜 우리 쏠 데 없거든. 자리 찾으러 또 자리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 또. 네. 큰일 났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잠깐 아까 네. 그 부르마 얼굴 맞추면 뭐 벌칙 있다고 했었잖아요. 아니 벌칙 없어요. 해본 말이에요. 아, 사관을 잘 맞추게 하기 위한. 네, 그러니까 뭐, 무슨 뜻인지 이해됐어요. 동기부여, 동기부여. 아, 그래서 그런지 오늘 진짜 표정이 잘 맞췄던 것 같아요. 아니 부르마 많이 맞췄던 거 보니까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 시키 구독했어 시키야. 너 좋아요도 했어 이씨.